저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도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라고 말씀을 했고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큰 우주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또 인간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영은 하나님께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태양계에서 중심은 지구가 되고 지구 안에 있는 그러한 중심은 바로 인간이 되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영혼육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를 거부하고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장막과 같아서 마치 옷을 입고 다니다가 옷이 낡아지면은 또 밤이 되면은 벗어 옷장에다 넣고 옷을 걸어놓는 것처럼 이 육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사명을 마친 후에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도 혼도 영 위하여 존재하는 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소년기가 있고 또 중년, 또 우리 청년, 중년, 장년, 노년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늙는다는 말은 낡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은 언젠간 낡아져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체가 옷을 벗어버리듯 흙으로 돌아갈 때에 사라져버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우리가 대합실에 가게 되면 그 대합실에서 티켓을 받은 대로 하행선을 타든지 상행선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상행선 티켓을 가진 사람은 상행선 열차를 타고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하행선 티켓을 가진 사람은 다 하행선 그 차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에 대합실에서 있다가 마치 하행선을 타는 것과 같고 상행선을 타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하행선을 타듯 바로 영원한 음부로 내려가겠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영생의 티켓을 확보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처럼 바로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의 중심을 무엇으로 할까?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것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영혼을 위하여 사는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곧 현명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몇 단계가 있어요. 유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단계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의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그를 믿는 자들이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기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합하여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서 6장 3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 공부라는 건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지신 그분의 생각이 어떠한 것을 알아가는 것이지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연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가슴과 팔과 다리를 다 찢어 해부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 신이란 존재가 어떤 것인가, 인간을 신 위에 두고 그에 대하여 해부하는 것이 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학은 또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중심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물질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건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영생의 이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여론과 우리에 대한 것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재앙을 받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만 이 땅에 있는 것은 육체의 이 각축장과 같아서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자꾸 끌어들여서 지옥에 함께 보내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마치 욥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은 이 땅은 바로 이 선과 악의 각축장이기 때문에 마귀는 끝까지 그 욥을 시험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을 이겨나가는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거기에 끌려가는가. 하나님은 욥을 응원하십니다. 욥아 힘내라, 욥아 힘내라, 그 가운데에 승리하도록.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축복으로 보상하시며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갖추어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영적 전쟁에 그냥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잠언서 16장 2절 이하에도 1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2절 이하에는 말씀하기를 사람의 행위가 사람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사람은 외모로 아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그 인 상 가지고 관상 골상을 보면서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라 외모가 아무리 그에 대하여 작고 외모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를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 집에 들어가 팔형제의 집에 있는 그 형제들을 다 봅니다. 일곱 아들을 다 보고서도 용모가 준수하고 너무나 멋져요. 아 왕의 틀이다, 왕감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버렸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취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사람의 외모로 인하여 보는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기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야, 니들은 커서 잘못되라. 니들은 커서 세상에 해를 끼쳐라고 그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 잘 되면 본인만 기쁜 게 아니고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아니, 국이 선양까지 되어 국가를 아주 완전히 그 이름을 낼 수 있고 자랑이 되게 한다 이게야. 월드컵 이후에 그 한국 사람이 후진국에 갔는데 한국에서 왔다니까 모르더라는 거예요. 코리아라는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짜작짝 했더니 알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뭔가가 좀 뭔가가 이렇게 독특하게 나오니까 아, 거기 알았다 안다고 그냥 막 무사통과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하여 자기 자신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성공이 가문의 영광이 되고 나라에도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온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나면서 얼마나 기쁨의 축제가 됩니까? 그러나 실패하면 그 자녀 때문에 부모가 이사를 갈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 앞에 부끄러워 얼굴도 못 드밀고 그래서 그냥 단대로 들어는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고통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극감내하지만은 그러나 잘못되면 그와 같이 아픔도 크다 이게. 우리가 카페트나 이런 걸 보면요. 그 손으로 짜는 거, 기계로 짜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큰 거는 기계로 짤 수 없고 그런 손으로 하는데 그런 후진국들이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이라크 같은 데서 어린아이들 6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이 손으로 3년간에 걸쳐서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 그러나 많은 돈을 받지도 못하고 그 모든 마진들은 중간 상인들이 먹게 되고 그들은 그거 하나 팔아서 연명에 나가는 그런 것. 나라가 잘 돼야지 나라가 그렇게 어려우면은 모든 국민들도 어렵고 모든 다 가정에서도 그와 같이 어렵지 않습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10살만 되면은 여자아이들이 자기 몸을 파는 율락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팔아서 가정을 살려야 되고 가정을 풀어먹여야 되는 그러한 아주 열악한 나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잘못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잘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축복을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 자손들에게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아멘 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우리가 축복을요, 우리가 예배 다 하고 목사가 소를 들어 축복을 할 때에 그냥 가지 마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말씀하기를 제자들을 세워서 어느 성에 가든지 축복을 빌고 평화를 빌라. 그 가정에 들어가 합당하면 그 복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평화를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모든 가정과 이와 같이 건강과 행복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용이 복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형통함이 있어야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잘 되면은요, 연약하면은요, 와서 당량의 약탈에 갑니다. 연약하니까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다 쓸어갑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울타리를 만드사 너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복이 있고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전한 평강 아래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굳은 결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 사나 하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게. 우리가 혹이 어떤 것을 보니까요, 정말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책 쓴 걸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와 조폭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조폭이 뭔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조직폭력배들에게 공통점이 첫 번째가 검은 양복을 좋아한다. 두 번째가 검은 차를 좋아한다. 세 번째가 때를 지어 돌아다닌다. 네 번째로는 덜어는 밥값을 제대로 내지 않고 다닌다. 다 타는 사람이 낸다는 게 대부분. 저는 내요. 예,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퇴근 시간이 출퇴근이 일정하지가 않다. 목사는 신방도 언제니까 밤이건 낮이건 다 그렇게 한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목사와 조폭의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은 그들은 몸에 칼을 품고 다니지만은 목사는 성경을 품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상처를 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목회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패싸움을 할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요 영적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는 목적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삶에 대한 모든 방법 또한 성실함과 진실함과 겸손과 온유와 이런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살고 세상에 높낮이를 갖고 더 있고 더 많은 것으로 누리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찮고 세상에 높아진 것에 대하여 세상에 잘 나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괴감을 갖고 그 가운데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는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사람은 이 땅에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야곱과 같은 사람, 바로는 다 가진 사람이요. 야곱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 때문에 그 애굽으로 돌아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설 때에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다 가진 나라의 임금일지라도 나그네 된 인생이 가서 왕이여 복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 부유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영적 권한,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에겐 영적 부유가 있다 이거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사람은 이 땅에 있어서 뭐든지 빌라도를 부러워하거나 헤롯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선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종이 호랑이라는 말처럼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이제 실제적으로 그 속이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볼진데 다윗이란 사람이 어떤지 아십니까? 역사 이래에 우리 구약이나 신약의 사람, 유대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모두 다 섭렵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업적이 얼마나 큽니까? 전쟁을 종식시키고 정치와 경제의 안정을 불러일으켰고 굉장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주 조그맣게 지나갑니다. 몇 줄을 되지 않아요. 그의 업적에 대해서. 그러나 신앙에 대한 사건만큼은 성경은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의 삶에 대하여 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자기를 평생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이라고 하는 장인어른의 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습니다. 요나단은 아주 절친한 막역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고 그의 아들이 므비보셋입니다. 그가 5살 때에 유모가 그를 데리고 막 도망하다가 떨어뜨렸는데 다리를 다쳐서 이 아이가 저는 두 다리를 다 저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므비보셋을 그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다윗을 높이 평가한 것은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야 다윗아 너 엄청난 일을 했구나 그러므로 여기에 큰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예뻐하셨던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인격이에요. 신앙에서 나온 그 인격. 정말 자기를 크던 잘 알지라도 그를 데려서 그의 손자 피부치를 데려다가 그를 찾아서 먹이고 살리고 나와 함께 밥 먹자 같이 하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를 데려다가 그에 대하여 정말 베푼 그의 그 신앙적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가.
오늘날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정치나 이런 데에 올라가면은 보복 정치를 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한 풀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진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에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연약한 자를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함께 먹여주고 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잊지 않는다. 혹이 말하기를 개와 고양이를 그렇게 비유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지구상에서 사람을 그냥 잘 따르는 짐승이 유일하게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는 말이요, 정말 그냥 주인이 괴롭히고 이게 그냥 야단하고 그냥 두들겨주고 그냥 그렇게 해도 밥 주는 주인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야. 아주 약 하루 종일 두들겨줘도 밥 한 번 주면은 그거 밥 준 거를 그걸 기억해가지고서 주인이 오면 그냥 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그냥 따르고 아니 그냥 딱 때리면 깽 그리고 도망갔으면 좀 있다가 또 오고 그렇게 인간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고양이는요 열 번 밥 주고 잘해도요 한 번 팽 가면요 팍 해가지고서 다시 아주 주인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확 돌아버려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을 테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비유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모든 만 가지 은혜를 받고도 한 번 틀어지면 그것 때문에 영원한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번 혜택 받은 일이 없는데 한 번에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그 가운데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우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파멸에서 우리 그 큰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라고 하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그와 같이 만 가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는 것은 어떤 혹이 말하는 사람들이 남는 것은 먹는 게 남는 거다, 자는 게 남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남는 거는요, 남을 돕는 게 남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에서부터 나온 그 인격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예뻐하시고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사람의 관계는 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쩔 수 없을 때의 마지막 선택일 수밖에 없지만은 참 유감이죠. 힘들죠. 사랑으로 풀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관계인 것처럼 잘 산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잘 산다고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로 참 아름다운 사람은 그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함께 그들과 말이라도 줄 것이 없다면 말이라도 그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저는 한번 영상을 보고 제가 수요예배 때도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영상 가운데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폐아 아이를 두고 실험을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배우예요. 그래서 자폐아 흉내를 내고 어떠어떠한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에 돌아다니면서 남이 물도 마시고 음식도 하나 먹기도 하고 저쪽으로 돌아다니고 혼자 엉엉을 들이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참 신기해요. 그 가운데 자폐아이의 흉내를 내고 또 뒤에 있는 한 사람도 그 사람도 배웁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자폐 앉아서 그때 딱 시간이 되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 아이가 막 움직이면서 자폐아처럼 막 소리를 들고 막 이러저러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밥을 먹는데 와서 물을 먹기도 하고 막 가서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죠.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짜여져 있는 배우가 뒤에서 말합니다. 아, 얘를 왜 여기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느냐. 이런 아이들 데리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왜 피해를 주느냐. 데리고 와서 당신 집에서 밥 먹이지. 왜 이런 식당에 와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느냐 하고 야단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뻘떡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다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모가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라고 밥 먹으라고 뭐 먹으라 괜찮다고 저 사람 한 사람 그런 것이지 우리는 괜찮으니까 밥 먹으라고
팍 위로합니다. 뒤에서는 아니 당신들은 괜찮느냐? 아 나는 밥 먹을 때 얘가 자꾸 어수선해서 밥 먹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얘를 내보내야 할 거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여긴 공공장소요. 자폐 아이도 여기서 먹을 권리가 있어. 당신이 나가시오. 그 사람이 나가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박수를 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애가 울기만 해도 야 지금 데리고 나가요. 좀 공공장소에서 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가? 내 사정과 내 마음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역시 선진국은 다르구나. 그 아이도 먹을 권리가 있고 그 가족도 외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함께하는 걸 그걸 참 유심히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뭘까?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성경에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신앙 안에서 인격이 나와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말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게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사는 삶에서 함께 나오는 것이 동반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만 있고 믿음 있는 척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단자들이나 거짓 선자를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그의 열매를 봐라. 그것은 끝 결과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결과가 그 속을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비춰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인격이 나와야 합니다. 우린 여기서는 믿음이 있고 집에 가서는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여기서 믿음 갖고 있는 것이 삶에 나타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윗의 업적이 아니라 그 마음이요. 그가 이와 같이 돌아보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소서. 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소서 하고 정말 신앙 안에서의 마음 그리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달라고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의 멸망을 즐거워하지 마라. 혹여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여 그 재앙이 너에게로 돌이킬까 두려움이니라. 믿음의 사람은 행악자라도 멸망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참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